네, 글로벌 마감시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이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뭐 기업 실적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가자라는 심리도 있었고 FOMC 회의도 체크해야 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말도 체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확인해 볼 게 너무 많은 한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뉴욕 시장에 대한 전망과 우리 시장에 또 연동돼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왓츠업의 현대경제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왓츠업. 이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 네. 주에 이야기 체크해봐야 될 네.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최근에 일단은 뉴욕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최근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외신들을 살펴보니까 뭐 블랙록도 그렇고 시티그룹도 그렇고 네. 지금 팔 때 아니다. 뭐 여전히 강세장 입장 유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고문님은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상승세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이런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177일이 사이클이에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한 5% 정도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211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내려와야 될 때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도 지금 뭐 조금은 멈추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화랑장으로 더 힘을 못 갖고 못 가는 받습니다. 게 지금은 조금 이제 조정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이번 3월이 그렇게 뭐 상승은 했지만 그렇게 강한 상승장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때에도 저가 매수한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짭짤한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이 뭐 개인 투자자들은 요 조종장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뭐 우리가 훌륭한 이런 상승장을 가는 것보다 2분기가 정점을 찍는다는 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마지막 기회 아니야 등등의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 어쨌거나 이제 작년 대비 뭐 저점 대비하면 지금 85% 정도 그렇죠.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룸이 조금은 있지만 그것에 이제 막차가 2분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뭐 투자자들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도 또 패턴이 하나가 나왔어요. 뭐죠? 내려올 때는 한 12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2일? 예,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이 지침으로 삼으시면 돼요. 내려올 땐 12일 정도고 상승해서 복귀해서 다시 신고점 찍는 데는 45일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만 들어도 지금 뭐 S&P 500은 25회 그리고 다우존스는 20회 이상의 지금 신고가를 치고 그쵸.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조금 힘이 뭐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부스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래서 몬스터 한잔 이제 드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과연 어디서 나올 거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악재에 민감한 그런 장으로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네.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의 이제 뭐 증세안 그거 흔들릴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 흔들렸고 FOMC 지금 진짜로 4월 FOMC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등등 악재에 좀 민감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숫자들을 좀 대입하셔서 네. 며칠 올라가고 며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2분기 마지막 조정장 요거 좀 잘 이용하시면은 진짜 또 짭짤하다는 소리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S&P 500 지수나 나스닥이 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뭐 기사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S&P 500 지수가 24% 올랐다. 예. 그런데 트럼프 때보다도 높고 그전에 뭐 부시 대통령 때보다도 그렇죠. 높다. JFK가 18% 했는데 그거보다 네. 훨씬 높다니까. 그렇다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또 증세한다고 하고. 뭐 하여튼 뭐 박수 치고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이 이제 100일째 되는 날인데. 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악재는 너무 올랐다는 게 악재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네? FOMC는 이 관점에서 보시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4월 14일 날 제롬 파월이 써서는 안 된 말을 썼어요.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쵸.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방어를 할 것인가를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주말에는 끝나고 다음 주 초에 어떤 식으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저희가 또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또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어닝컬리. 저희 아침마다 그렇죠. 새벽 실적 배송을 해 드리고 있는데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실적 발표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알파벳의 실적이었습니다. 알파벳의 네. 실적이 뭐 매출은 34%가 늘었고 영업이익이나 이 주당 순이익이 거의 두 배가 돼 두 배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사업적 그러니까 산업적인 변곡점에 와 있는 부분들을 여실히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일찍 오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고 역시 플랫폼 사업이 향후에 어떤 전체 산업에 장을 깔아주는 네. 가장 좋은 산업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 다음 그 단계로 여러분들은 눈을 좀 돌리실 부분도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르면 다음 분기나 내년도 실적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아, 이거 정점일 수도 있다라는 실적에 알파벳 실적 너무나 잘 나와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4% 넘게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또 정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최영호 고문께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4.6%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이 구글 알파벳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급락이 나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이미 실적이 선반영되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오늘 실적 발표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